네, 저는 네덜란드 안녕 동치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최근 1박 2일로 여행을 갔다가 너무 독특하고 처음 보는 신호등을 봤는데요, 다녀온 후 알아봤더니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호등으로 조만간 전국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궁금하시죠 어떤 신호등인지. 그래서 제가 시범 설치 운영 중인 곳을 직접 가봤는데요, 그 신호등이 어떤 곳인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동튜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비가 내리는 어두운 밤엔 가로등, 맞은편 차의 전조등, 그리고 건물 조명에 섞인 신호등의 색상을 확인하고 구분하기가 불편할 때가 있었을 거야. 또 요즘은 고령 운전자의 증가 추세가 사회적 문제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고령 운전자는 시야각이 절반 정도로 좁아지고 색상을 판독하는 능력도 떨어지게 돼서 해마다 사고 비율도 계속 증가 추세라고 해. 온라인 시스템으로 통제가 되는 현재 점등식 신호등이 우리나라에 등장된 것이 1978년이니까 46년 정도 유지가 되고 있었던 거지. 하지만 이제는 오래전에 비해서 도로 상황과 교통 상황 등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한 기업에서 운전자의 시인성을 대폭 높여주는 차량 신호등 보조 장치를 제작해 현재 전국 곳곳에 설치가 돼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거야. 지금 보고 있는 곳은 강원 남부 권역을 잇는 7번 국도에 위치한 삼척교 사거리로, 차를 타고 교차로 쪽으로 쭉 가다 보면 멀리 앞에 보이는 조금 독특하게 생긴 신호등이 보일 거야. 조금 더 가서 보면 기존 신호등 위에 가로로도 신호등 색상과 동일한 LED가 켜져 있는 형태야. 흡사 보행자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설치된 바닥 신호등과도 비슷해 보이기도 하지. 이곳이 대형 차량들이 워낙 많이 다니는 곳이라서 항상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이라고 해. 가까이에서 보면 기존 신호등의 세로 기둥에 연결된 가로 기둥에 LED가 매립되어 있는 형태로 돼 있어. LED는 기존의 신호등과 연계돼 동일한 신호를 같은 속도로 점등이 되고 점멸이 돼서 일체감이 있었고 운전자에게 큰 도움이 되겠다 싶었어. 또 알아보니 LED 신호등의 전기료가 연간 4,930원밖에 안 한다는 거야. 그리고 일단 가장 큰 장점은 시인성이 향상된 점인데, 멀리서 봐도 신호 등의 색상을 미리 확인할 수가 있었고, 전고가 높은 차량의 뒤에서도 확인이 되기 때문에 신호 위반이나 사고 위험으로부터 꽤 도움이 될 것 같았어. 실제로 기업의 자료를 찾아보니 신호 위반, 정지선 위반, 그리고 운전자의 반응 시간 모두가 크게 감소가 되는 조사 결과가 있었다고 하네. 특히나 비가 오는 날, 안개 낀 날, 김서림 등 날씨 변화에 따라서도 시야가 많이 흐려져 곤란을 겪게 되는데, 내가 비가 내리는 야간에는 어떤지 궁금해서 차를 몰고 다시 현장에 가봤는데 정말 눈에 띄게 좋아진 시인성에 너무나 만족스럽더라고.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사고 위험으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에 도움이 되는 보조장치도 특별하고 필요한 시설이라 너무나 좋은데요, 그보다 먼저 항상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네덜란드입니다. 수고했어 동티뷰요.